오늘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와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이 지도 영국 섬입니다. 네, 지도가 아니라 이 실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영국 섬과 왼쪽엔 아일랜드 섬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에 탈퇴를 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뭐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 뭐 증권 뭐 주식이 뭐 전 세계적으로 2,400조인가 거의 네 증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요. 네, 금융권에 지금 비상이 있다. 비상이 걸렸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국이 1973년에 EU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뭐 태동할 때부터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2016년까지 무려 43년을 이 EU에 몸을 담았습니다. EU에 이 그 경제력에 있어서 독일 다음에 힘을 가진 제2위의 경제력으로 볼 때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2위 되는 국가가 탈퇴를 해버렸으니까 EU에 타격이 있지 않겠어요? 있죠. 네. 저는 이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 동기를 보면서 아,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성격을 일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영국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영제국을 건설했던 The Great Britain,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위대한 근대 역사를 썼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번에 영국이 탈퇴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랍니다. 우리가 대영제국의 그 후손들인데 트라팔가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그 무찌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영국이 세계의 바다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해서 전 세계의 25%의 땅이 영국 땅이 영국이 식민지로 이렇게 조그만 저 섬 나라가 네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믿겨지지 않는 그런 그 역사의 사실인데 영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EU에서 아, 독일,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영국이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자존심도 상했고, 영국이 매년 30조씩 EU에 내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대단하죠? EU에 30조씩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영국에 지금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EU에게 우리가 그렇게 줬는데 우리가 받는 것은 뭔가? EU에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EU는 마치 미합중국의 그 페더럴 이 저 연방 정부 같은 구실을 하고 또 미국의 50개 주들이 이렇게 그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영국이 마치 그런 그 한 주와 같이 EU의 한 그런 부속이 되어 버리니까 이 거기서 하달한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번에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이민 문제였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들이 그냥 대거 막 오는데 이번에 그 이 TV 카메라, 특별히 팍스 뉴스 같은데 미국의 보수적인 채널이 이제 영국을 가서 다 비춰주는데 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영국인지 이게 뭐 어떤 시리아 혹은 뭐 어떤 그 중동의 어느 국가인지 거긴 튜브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선 미국에서 서브웨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쑥 올라와서 내려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모두 다 중동계 사람들이에요. 그 뭐 히잡 둘러쓰고 뭐 남자들도 뭐 그냥 그
턱수염 뭐 이렇게 도룩하고 뭐 그냥 이건 뭐 아 영국이 아니라 저도 영국을 한번 가봤지만 영국이 아니에요. 이건 보니까 완전히 중남미 어떤 나라 같아요. 아 저 그 중동 어떤 나라 같아요. 이 거기 사는 영국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쿼타에서 시리아에서 난민이 오니까 받아라.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이 이제 침해가 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어가죠. 또 영국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영국이 저 사람들이 우리 문화가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이건 계속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주 보수주의가 발동을 하고 국수주의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NO 해버린 겁니다. 아니 43년 동안 30조씩이나 그렇게 매년 그렇게 내면서 EU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영국이 나올 때는 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어디 있었는가? EU의 그 강권적인, 네,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결정을 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민들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이민에다가 게다가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서 다른 유럽에서 언제든지 비자 없이 막 몰려오잖아요. 비자 없이 몰려오면 중동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눌러앉지요 영국에.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뭐 자폭 뭐 테러한다고 그러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EU에 있으면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안 되겠다. EU에서 탈퇴하자. 그렇게 해서 EU가 우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라. 비자 없이 너희들 나라에 누가 들어오든지 유럽에서 어느 사람이 가든지 다 받아라. 이렇게 이민 받아라. 시리아 난민들 이민 받아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걸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NO 해버리고 나온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영국 잘했다고. 우리 미국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아마 그런 문제 곧 이제 지금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모슬렘 뭐 이런 것에 대해 한국이 자꾸만 그런데 저 서구처럼 영향을 받으니까 막 반대하고 네, 이러는 것을 지금 보았는데 이 영국이 탈퇴하게 된 것은 이 EU의 특성과 아주 밀접합니다. 43년 만에 노하고 뛰어나왔는데요. 네. 이후에서 이번에 그 6개 국가의 재무장관들이 그 대표자들이 모였어요. 예, 긴급 회동을 한 겁니다. 2위에 영국이 나갔으니까 다음 네덜란드가 다음 나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웨덴이 나갈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급해졌죠. 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얘기했냐면 영국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가려면 빨리 나가! 그래 버린 겁니다. 2년 동안 이제 나가는 그 기간이 있는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 주도 국가들이 모여서 아,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싸움도 대단하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재를 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NO 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 주권을 찾는다 그러고서 나온 이게 지금 영국의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아주 독재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나중에 그 저 그리스도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합니다. 나중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독재가 있는 국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EU가 지금이야 뭐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써 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 튀어나올 탈퇴할 정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EU의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EU가 왜 중요합니까? 이제 EU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럽 연합 E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로마 제국의 그 예전에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에 있는 거기에서 일어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는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 제국, 부활된 로마 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 예언 전문가들은 또 예언 학자들은 이 유럽 연합이 EU가 European Union이 아마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지지하는 국가들 열 국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유럽 연합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1951년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르러서 현재의 명칭 European Union, EU가 유럽연합이 된 것입니다. EU의 회원국을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게 지금 녹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EU 회원국입니다. 보십시오. 유럽 전체가 거의 다 지금 EU 회원국이 되어 있는데 28개의 국가가 여기에 지금 가입해 있는데 이번에 영국이 탈퇴했으니까 이제 27개의 국가인데 터키가 곧 들어온답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터키가 지금 또 EU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터키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모슬렘들 우리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 진짜 막을 수 없다. 아주 그 전에 그러니까 터키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간 그런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뭐 그리스, 불가리아, 로마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발트 3국 또 뭐 여기에 뭐 저쪽에 노르웨이만 빠지고 핀란드, 스웨덴 뭐 다 네덜란드 뭐 다 들어가 있는 걸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굉장히 넓은 지역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역은 예전에 바로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유는 정치 경제 연합체입니다. 초국가적인 결정 또 정부 간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이 연합체입니다. 이유는 나름대로의 국회가 있어요. 법원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거대한 한 연합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비자로 EU에서 어디든지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멋진 이 유리 건물은 EU의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가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 사진입니다. EU는 화폐까지 있죠.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EU에는 세계 인구의 7.3%가 속해 있고요. 세계의 GDP의 총생산의 24%가 바로 EU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런 연합체입니다. EU는 대표자를 UN에 파송합니다. WTO 국제무역기구죠. 네, G8, G20, G8 뭐 이런데 그 정상 국가들의 모임 가운데 또 대표자를 파송을 따로 합니다. 이유는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이런 것을 아주 자유롭게 유럽 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공동 정책을 수립해서 법을 만들고 무역, 농업, 어업, 지역 개발 다 공동 정책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201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왜? 유럽의 평화와 화해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잠재적인 초강국입니다. 이유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구호 활동이 있을 때, 뭐 재난 지진을 세계 곳곳에 만났을 때 이제 나라들이 서로 돕고 하는데 이 EU가 EU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제일 많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EU가 제일 많이 이렇게 구호 활동에 그 물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슈퍼 파워 초강국이 EU입니다. 대통령제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이 그 집단으로 경제 연합 또 유럽 또 정치 연합 군사 연합은 나토가 있으니까 미국과 함께다 하니까 그만큼 거기에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한 국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EU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민 문제 가지고 그렇게 그 발끈하고 제2위의 국가가 영국이 탈퇴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EU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이 강제적인 그리고 그 사람 이 각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그 EU, 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그 세계 정부는 이유가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이 독재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이 그 EU는 로마 제국의 부활로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면은 네 짐승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이 두 가지 큰 신상과 네 가지 동물의 짐승의 비유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또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큰 신상의 이 가슴과 또 양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페르시아를 메데 바사 제국을 달리 얘기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짐승 곰으로 그렇게 성경에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배와 그 허리와 이 넓적다리 여기에 지금 주석 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짐승으로는 표범입니다.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 그 저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만에 그 세계 제국을 건설했는데 진짜 표범이었습니다. 성경의 표범으로 그렇게 비유했는데 물론 이것은 다니엘서는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던 것도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아리 그 밑에 발 여기에는 지금 이 그 철로 되어 있고 또 둘로 나뉘어 있고 두 다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 발은 이 진흙과 철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서지기 쉽다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제국입니다. 그렇지만 나뉜 제국. 네.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결국은 하나로 철과같이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철과 진흙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그래서 항상 반란이 있고 항상 빠져나가려고 하고 네. 그런 부서지려고 하고 이 로마 제국의 특징. 처음에는 강했지만 점점 그렇게 이 부서지는 그 제국을 말하는데 우리 그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에 나오는 그 짐승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셋을 합한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면서 또한 앞으로 있게 될 부활된 로마 제국, 그 이 적 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있게 되는 그 나라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네. 이가 이빨이 그냥 쇠로 돼 있어서 무엇인지 먹고 부서뜨리죠. 정복이 아주 강력한 정복을 활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아주 그냥 그 완전히 다른 나라들을 깔아 뭉개는 네, 그런 제국.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열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열 뿔 가운데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이 솔솔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냥 있던 세 뿔이 그냥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 작은 뿌리 아주 굉장히 힘이 센 뿌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처음엔 작았는데 이게 세 뿌리를 다 그냥 뽑아버리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작은 뿌리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총명한 거예요. 네. 총명한 거예요. 사람의 눈 같은 눈 총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입까지 있습니다. 큰 말을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신성모독하는 이런 아주 나쁜 예, 그 이 뿔이 바로 작은 뿔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성경에는 휴거의 징조를 말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을 하는데 휴거,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려서 공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휴거, 이미 제가 거기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 여러분들은 김홍기 목사 이렇게 유튜브에 찾으셔서 휴거 이렇게 보시면 휴거를 제가 두 번 지금 설교를 했고 앞으로 또 더 할 것입니다만은 예, 보시기 바랍니다. 휴거 그 직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그런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뭐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개국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가 결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10개국으로 구성이 된 정치연합체가 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EU 같은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의 눈에 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 가운데, 이런 연합체들 가운데 훨씬 빠르게 이제 이런 그 어떤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치연합체들이 결성되고, 네. 그런 아마 휴거가 그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증발을 해버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실종이 돼버리고, 진짜. 네. 내 가족이 혹은 뭐, 그 내 어떤 그 저 회사의 회장이 혹은 뭐 장관 혹은 대통령이 뭐 여러 굉장한 혼란이 올 겁니다. 당분간. 네. 그때 어떤 그 비상을 이제 항상 비상시가 오면 특별한 권력을 누구에게 부여해서 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국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가 급히 아마 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7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전환란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다릅니다. 사자도 무섭고 곰도 흉폭하고 표범도 빠르고 사납고 근데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열 뿔이 있었습니다. 열 뿔이 있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 실제 동물원에 있는 뭐 혹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뭐 사자 뭐 캐나다 여기 그 저 숲을 속에 사는 그 곰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상징입니다. 여기 열뿔도 상징입니다.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열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혹은 세계 정부를 이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개혁주의에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국가 정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에서 볼 때에는 전환란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짐승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교회를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예, 그런 그 이 세계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뿔은 열 국가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서 10개국 연합체 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합니다. 사태가 급박하고 어렵고 위급할 때에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시대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때가 원하기 때문에 한 지도자가 강력하게 출현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몰아줍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 보세요. 저도 지금 봐도 저 사람 대통령 돼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저렇게 막말하고 저런 사람한테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이 저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게 저 사람 맡겨도 돼. 저 사람 왜 다른 사람들 없어 미국에? 아니 왜 저런 사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생각을 저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 지금 영국 사람들 비슷해요. 너무 위에서 막 그냥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적으로 가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거 놔둬야 된다. 아, 지금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 이런 데는 이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이러는 거 안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공화당 이런 그 보수적에서는 왜 안 잡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리조나 이런 그 지방 같은 데서는요. 아주 이거 저 거기 이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싸웁니다. 막 좀 기자회견 열어서 막 그냥 오바마 대통령 막 공격하고 막 야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지역 정서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미리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뭐 그냥 마약 그 취급하는 사람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 막아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농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거기로 이 불법 미리급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 총 들고 막 그냥 이제 거기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사태가 되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과 멕시코의 그 2,400마일 약 한국으로 하면 3,500km 거기에다가 벽 세운다. 월. 아 그러면서 아우 세우는 거 어렵지 않다. 아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들이 쌓았는데 지금 우리 훨씬 더 잘 세울 수 있다. 이스라엘도 세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은 그 몇백 킬로도 안 되거든요. 네, 백 뭐 한 몇백 킬로가 안 되는데 그 3,500 킬로 거기다 다 그렇게 육중하게 쌓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좋다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네, 아유 아주 잘 써먹던데요. 네, 우리가 뭘 짓습니까? 그러면 청둥이 있다가 와 벽을 짓습니다. Who pays for it? Who will pay for it? 누가 그것을 그 저 돈 내고 그가 누가 그것을 그 벽을 쌓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멕시코 회중들이 아니면 멕시코 자기가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멕시코가 그 돈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사업가니까 할 거예요. 네,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일 할 겁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상상할 수도 없던 그런 이야기들, 아이디어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하자고 이러는 거는 그만큼 국경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수천만 수억이 확 휴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이 사회 대혼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국가가 급히 정치연합체라는 누가 제일 빠르겠습니까? 유럽, 여기에 그 이미 국가들이, 여러 국가들이 한 국가가, 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 같은 데가 아주 그냥 뭐, 먼저 우선권이죠. 뭐, 그런 데서 나오죠. 뭐, 거기서 한 지도자가 출연해서 세 나라를 지배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 7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예언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다른 작은 뿔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열 뿔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즉 이 작은 뿔이 나오면서 이 기존에 있던 이 세 뿔을 그냥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통솔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뿔 강력한 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뿔은 열뿔이 무엇인가? 아까 짐승에 열뿔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열 정치 세력이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 작은 뿔입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아까 그 짐승은 앞에 있던 사자, 앞에 있던 곰, 앞에 있던 표범 같은 그 무서운 짐승과 다르고 셋을 합한 것. 혼합한 그보다 더 강하고 이빨이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톱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이 짐승,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뿔 하나, 여기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나중에 열 뿔까지 다 복종시키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막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새도 있어요. 네. 어떤 그 자기는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옛날 히긴스 같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영국 기자인데, 그 뭐 하여튼 뭐 머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대적하고, 옛날에 그 니체 같은 철학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하나님을 재판법장에 세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그런 말 하다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제대로 제대로 살겠습니까? 최후가 오죠.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언학자들이 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여기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예언학자들이 봅니다.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저 그리스도 짐승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 연 1년입니다. 두 때 연 2년입니다. 반때 연 반년입니다. 합해서 한때 두 때 반때는 3년 반을 지내리라. 3년 반 동안 이 저 그리스도가 무섭게 이 손에 넣고 박해를 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 다음에 아까 휴거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10개 국가가 이제 연합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저 그리스도고, 그가 이런 힘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주변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거기에 살 권리가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몽땅 다 지중해로 쓸어버려서 거기 다 빠뜨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얘기를, 아, 이란 대통령이라 이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들이 할 말입니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아주 이런 그 이 세계 정세 속에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던데 강력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제 평화 조약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랍과 평화 조약을 수립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은, 야,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평화 조약을 수립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입니다. 한 일에, 일에는 7입니다. 한 일에니까 7인데 7년을 여기서 말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깨죠. 중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3년 반 지난 다음에 깨버립니다. 3년 반 후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 10개국이 그 일어나서 하는 연합체가 EU라고 우리가 본다면, 네, 유럽 연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가 다 연합이 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에는 무자비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전에 없던 무자비한 박해,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환난의 그 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7년 마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인류는 미중유의 마지막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최후 최대의 대전을 치르고 그때 독재자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이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계시록 16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배후에 귀신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미혹의 영들, 악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들이 활동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전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최후 최대의 인류가 경험하는 제일 처참하고 큰 전쟁, 이 전쟁을 위해서 악령들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소곤낙거립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칠 거야. 너희들 망해. 겁을 줍니다.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온 세계, 온 천하 왕들에게 간다고 했으니까 온 천하적인, 지구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했습니다. 돈 많이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사회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깨워서 자기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옷은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선행의 옷입니다. 기도의 옷이고 말씀 사모의 옷이고 사역의 옷이고 전도의 옷입니다. 이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땅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벌겠습니까? 이 땅에서 떠나갈 때 가지고 갈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리 회장이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곧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쓰러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동방에서도 2억의 대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어서 이 아마겟돈, 지금 그 아마겟돈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나폴레옹이 거기에서 가본 다음에 그걸 바라보고 여기서 한번 세계적인 세계 군사들이 모여서 군대들이 모여서 대전을 치를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세계 아주 초손가락을 꼽는 이 전략가 나폴레옹이 바라보고 여기는 세계의 군대들이 모여서 싸움을 할 곳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바로 그 무기토 골짜, 여기가 그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한번 언제 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휴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아주 급박해집니다. 왜? 7년밖에 이 지구 땅에 더 이상 이제는 그 기존의 질서가 더 이상 이제는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7년만 계속이 됩니다. 그걸 환난 시기가 오게 됩니다. 전 3년 반이 있고요.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이 세례주의 이 전 천년 전 환란설을 믿는 분들도 조금 갈리는 게 있어요. 전 3년 반부터 막 그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때부터 시작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가 아니라 후 3년 반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거기 다 집중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다 똑같진 않아요. 아주 그 이 사소한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큰 틀은 다 같아요. 그것은 뭐 전 3년 반과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인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 조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그리스도가 맺었으니까 평화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전 세계적인 독재를 하게 되면서 무서운 박해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칠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세계 아마겟돈 전투가 일어나는 그때 이제 끝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이 앞으로의 재림의 시간표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조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 가면
용이 나옵니다. 사탄입니다. 용이 여자의 후손을 바다 모래 위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섭니다. 용이 바다 이 모래 위에 서서 지금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그 유명한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지금 실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생생한 이 전투의 장소, 이 노르만디 지금 현재 작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 거기 그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지금 이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굉장히 아마 큰 이 용이죠. 사탄이 지금 바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지금 있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와 또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특이한 짐승이 튀어나옵니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주 아주 정말 징그럽고 아주 아주 정말 그 기분 나쁘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짐승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으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세 짐승이 다 나오죠. 표범, 사자, 곰, 표범. 네, 그 다 있는 겁니다. 아주 합성된 거예요. 아주 짐승이 아주 그냥 모든 짐승, 아주 나쁜 짐승, 무서운 짐승들이 다 모여서 아주 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입, 그 용이, 근데 이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자, 아까 용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런 그 높은 온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누가 나오냐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지금 나옵니다. 그 짐승에게 여기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보좌와 사탄의 권세를 이 짐승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에요. 사탄에게 사탄의 보좌를 받고 사탄의 능력을 받고 사탄의 권세를 받고 지금 나오는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이 짐승은 다스리는 그 국가는 이제 그 세계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라, 그래 성경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무엇이 당신을 지배할지 모릅니다. 사탄이 당신을 지배할지 사탄이 이미 지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쉼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 보호를 약속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영생의 은혜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주신 거룩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바로 본질상 하나님이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나의,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악한 죄도, 어떤 무서운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이 시간 모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제가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이 표준이 된 삶, 또한 거룩한 이 성경을 따라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충성된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받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해서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박해는 여러분의 훈장이 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용감하십시오. 또 충성된 사역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그 지중해 세계를 세 번이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이 크겠습니까? 충성된 사역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녹이 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긴 좀이 쓸지 않습니다. 거긴 도둑이 가서 그것을 훔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쌓아두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또 성령 안에 행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항상 사모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구하십시오. 그런데 구하지만 말고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는 걸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받아야죠. 그렇게 구해야죠. 그렇지만 먼저 선결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도 않으면서 오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오셔서,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울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합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매달려야죠. 그대로 살았다간 어떤 삶을 만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놔두고 그렇게 비참한 골짜기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성령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에 관해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웹사이트 왼쪽에 이 메뉴의 맨 아래에 선교 헌금에 관한 그런 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은행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